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친의 사학법인 체납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지금이라도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런데 예. 오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사학법인에 대한 동정론이 좀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안 낸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낸 거다라는 말입니다. 돈이 없어서 못 냈다는 건 조국 수석이 한 얘기는 아닌 거고 그렇죠. 네티즌들이 예. 했는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면 한 해 예산이 79만 원이라고요. 70,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근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. 예. 사학법인의 살림살이표, 그러니까 세출 세입 예산서를 보면 되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올해 세입 예산이 78만 9천 원, 그러니까 79만 원 정도 되는 예, 거죠. 예. 그다음에 세출 예산이 78만 9천 원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남는 돈이 없는 데다가 예. 그 예산 규모도 굉장히 네, 작습니다. 근데 원래 저렇게 학교 예산이 예. 적습니까? 79만 원이라는 게 뭐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예, 예. 그 1년에 79만 원이 예산이다. 정말 적기는 적네요. 근데 네. 사실 근데 세금 안 낸 부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뭐 예. 네티즌들도 봐주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. 도와주자라는 의견이 퍼진 겁니다. 오늘 이 학교로 후원금을 내겠다는 전화가 아주 빗발쳤다고 하거든요. 이제 급기야 학교의 이사장으로 있는 조국 수석의 모친이 학교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. 후원 요청을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예.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예. 조국을 둘러싸고 여기 자유한국당이 때리기 하려다가 네. 이제 비참하게 꼬라박고만 그 이슈인데요. 네. 일단 뭐 웅동학원에서 상습 체납이다. 네. 고액 체납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물어뜯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. 에, 실제로 4년 동안 4천여만 원에 세금을 내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기는 해요.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네티즌들이 내용을 한번 찾아봤더니 네. 에, 결국엔 이 학교 웅동학원이라는 학 그 사학 재단이 했었던 그동안의 업적이 오히려 더 빛나는 계기가 됐고 그러니까요. 예,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웅동학원을 위해서 모금을 하겠다. 모금을 해서 그 빚을 탕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확산될 조짐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웅동학원 측에서 그 정중하게 사양을 하는 걸로 지금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. 네. 예. 이사장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 씨라고 되어 있는데 네.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거의 300만 원 정도 부족한 78만 9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체납한 게 이유가 정말 아 이거 돈 내기 싫어 내 돈 아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낼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정이. 네, 그렇죠. 네. 그 보통 이제 사학 재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. 재테크 수단으로 사학을 이용하는 네. 대표적인 분이 이제 나경원. 그렇죠. 예, 나경원의 아버지 나채성 씨가 운영하는 홍신학원. 예. 그런 학원들도 있고 그쪽 무리 중에 그 사학 쪽 관련해가지고 깨끗하신 분이 그렇게는 없어요. 그렇죠. 네. 바른정당에 있다가 요번에 네.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 네. 장재원 의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있고 네. 내 얼굴에 묻어있는 똥은 안 보이는 거지. 그죠. 그리고 그 세금 체납이 발생한 이유가 누가 봐도 이제는 알잖아요. 그 좀 재정 상태가 안 좋았다. 근데 그거 말고도 좀 더 파보면은 그 원래부터는 조국 아버지이신 조변현 이사장님께서 사재를 털어서 내고 있었대요, 원래는. 아. 네, 그래서 수년간 개인 돈으로 내어왔던 건데, 2013년에 작고하셔가지고, 네. 그래서 2013년도랑 2014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세금 2천만 원 정도가 와, 공백이. 네, 그렇게 된 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거 아닐까 하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네, 그리고 그 재산 현황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뭐 45억 원의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2천만 원을 못 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산 토지 이런 거를 다시 제대로 보면 그 구글 지도에서 찍어보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다 그냥 산이고 다 개발을 할 수 없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땅들이래요. 거기에 뭐 부지를 할 수도 없고 네. 그래서 임야 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세금 을 내야 되잖아요. 땅을 가지고 있으면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옛날에는 또 예전에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겠다고 답변도 했었는데 절대 팔리지 않을 땅이거든요. 이게. 그래서 그런 네, 의혹들이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.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가지고 아방궁이네.
그때 아방궁 사적이 있었잖아요. 그 뭐 슈퍼컴퓨터가 있다면서 환풍기를 보고. 홍준표. 네. 그다음에 거기 또 빠질 수가 없죠. 나경원. 네, 나경원. 그리고 또 이계진. 우리의 사태 요정 이은재. 그때 이은재가 슈퍼컴퓨터 발언했던 그렇죠. 거죠. 네. 네. 그리고 추후엔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이다. 이런 아, 조희영 교육감을 가지고. 네. 아, 그, 네. 그래요. 우리가 뭐 이은재 씨 얘기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크게 할애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. 예. 네. 그래서 일단은 그런 뉘앙스로 딱 보이는 거죠. 그러고 그렇죠. 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추적을 해본 결과 이계진 씨가 그 국회의원을 퇴임 정치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사저보다 더 넓고 더 호화롭고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무슨 고미술품 그런 거 있죠 도자기 그런 거 공개한 것도 우리가 찾아냈잖아요. 마치 아방궁.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사저가 아방궁이면 네. 뭐 이계진 사저는 무슨 자금성이야? 자금성이야 이씨. 그래서 안 되면.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외상을 긋도록 합시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예.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9만 원이 예산이다. 정말 적기는 적네요. 근데 네. 사실 근데 세금 안 낸 부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뭐 예. 네티즌들도 봐주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. 도와주자라는 의견이 퍼진 겁니다. 오늘 이 학교로 후원금을 내겠다는 전화가 아주 빗발쳤다고 하거든요. 이제 급기야 학교의 이사장으로 있는 조국 수석의 모친이 학교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. 후원 요청을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예.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예. 조국을 둘러싸고 여기 자유한국당이 때리기 하려다가 네. 이제 비참하게 꼬라박고만 그 이슈인데요. 네. 일단 뭐 웅동학원에서 상습 체납이다. 네. 고액 체납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물어뜯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. 에, 실제로 4년 동안 4천여만 원에 세금을 내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기는 해요.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네티즌들이 내용 나경원의 아버지 나채성 씨가 운영하는 홍신학원. 예. 그런 학원들도 있고 그쪽 무리 중에 그 사학 쪽 관련해가지고 깨끗하신 분이 그렇게는 없어요. 그렇죠. 네. 바른정당에 있다가 요번에 네.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 네. 장재원 의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있고 네. 내 얼굴에 묻어있는 똥은 안 보이는 거지. 그죠. 그리고 그 세금 체납이 발생한 이유가 누가 봐도 이제는 알잖아요. 그 좀 재정 상태가 안 좋았다. 근데 그거 말고도 좀 더 파보면은 그 원래부터는 조국 아버지이신 조변현 이사장님께서 사재를 털어서 내고 있었대요. 원래는. 아. 네, 그래서 수년간 개인 돈으로 내어왔던 건데 2013년에 작고하셔가지고 네. 그래서 2013년도랑 2014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세금 2천만 원 정도가 와, 이렇게 공백이. 네, 그렇게 된 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거 아닐까 하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네, 그리고 그 재산을 한번 찾아봤더니 네. 예, 결국엔 이 학교, 웅동학원이라는 그 사학 재단이 했었던 그동안의 업적이 오히려 더 빛나는 계기가 됐고. 그니까요. 예,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웅동학원을 위해서 모금을 하겠다. 모금을 해서 그 빚을 탕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확산될 조짐도 보였는데, 결국에는 이제 웅동학원 측에서 그 정중하게 사양을 하는 걸로 지금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. 네. 예. 이사장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 씨라고 되어 있는데 네.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거의 300만 원 정도 부족한 78만 9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체납한 게 이유가 정말 아 이거 돈 내기 싫어 내 돈 아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낼 그래요.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정이. 네, 그렇죠. 네. 그 보통 이제 사학 재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. 재테크 수단으로 사학을 이용하는. 네. 대표적인 분이 이제 나경원. 그렇죠. 재산 현황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뭐 45억 원의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2천만 원을 못 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산 토지 이런 거를 다시 제대로 보면 그 구글 지도에서 찍어보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다 그냥 산이고 다 개발을 할 수 없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땅들이래요. 거기에 뭐 부지를 할 수도 없고 네. 그래서 임야 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세금
세금을 내야 되잖아요. 땅을 가지고 있으면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옛날에는 또 예전에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겠다고 답변도 했었는데 절대 팔리지 않을 땅이거든요. 이게. 그래서 그런 네, 의혹들이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.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가지고 아방궁이네. 네. 그때 아방궁 사적이 있었잖아요. 뭐 슈퍼컴퓨터가 있다면서 환풍기를 보고. 홍준표. 네. 그다음에 거기 또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친의 사학법인 체납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지금이라도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런데 예. 오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사학법인에 대한 동정론이 좀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안 낸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낸 거다라는 말입니다. 돈이 없어서 못 냈다는 건 조국 수석이 한 얘기는 아닌 거고 그렇죠. 네티즌들이 예. 했는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면 한 해 예산이 79만 원이라고요. 70,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근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. 예. 사학법인의 살림살이표, 그러니까 세출 세입 예산서를 보면 되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올해 세입 예산이 78만 9천 원, 그러니까 79만 원 정도 되는 예, 거죠. 예. 그다음에 세출 예산이 78만 9천 원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남는 돈이 없는 데다가 예. 그 예산 규모도 굉장히 네, 작습니다. 근데 원래 저렇게 학교 예산이 예. 적습니까? 79만 원이라는 게 뭐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예, 예. 그 1년에 70